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미중전쟁의 종국예언 중메이 보이더 중치 위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중국에서는 베이징, 텐진, 정저우, 칭다오, 상하이, 수저우, 선전, 중산, 광주, 홍콩, 마카오, 타이페이, 가오슝 등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미중전쟁의 결과 예측, 중메이 보이드, 중치 위츠라고 하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저자는 국제관찰자 네트워크라는 익명이며 미중전쟁의 결과를 자세하게 예측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앞으로 20, 30년 동안 전개될 미중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으며 양 국가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먼저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GDP가 미국의 70%에 달했기 때문에 소련은 해체되었고 일본의 GDP가 미국의 70%에 달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쟁력이 침하되었으며 중국의 GDP는 미국의 60%가 되었으므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천천히 뜨거운 물에 중국이란 개구리를 삶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 협력한 이유는 1960년대 소련을 공동으로 견제하고자 했고 미국은 자본과 기술이 과잉이었지만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40년 가까이 협력했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남중국해, 지식재산권 보호, 보호무역주의 등을 거론하지만 중국 GDP가 미국의 30%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미중 무역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손실이 미국보다 크지만 미국도 약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해도 공장은 베트남과 인도로 이동하며 미국은 양당 제도로 트럼프와 같은 인사를 적극 지원하면 미국 내 갈등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로 2050년대에는 아시아인,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이 50%를 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테러리즘, 이란, 북한과도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하며 최근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를 참고하여 중국 내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황해전쟁을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대적인 전술로는 미국과는 끊을 수 없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력을 키워 대만이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스스로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보잉사 비행기 대신 에어버스, 미국산 대두 대신 브라질산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20, 30년 걸리는 전쟁을 중국의 승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미국의 4배이며 1인당 GDP가 미국의 3분의 1만 유지하면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메이 보이드, 중치 위츠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